태조실록을 들여다보면 한양에 천도하가지고 경복궁 위치를 잡을 때 고려 남경 한궁의 동남쪽으로 넓혀서 잡았다는 게 나와요. 그러면 여기 한 이유를 한번 내가 생각해보자. 근데 지공 생각이 짱 나는 거야. 아, 지공이 삼산 양수지처가 불국토다. 그 뒤에 고려말에 있던 조선 초기까지 이름 있는 스님들을 한번 해보니까 주로 어디서 놀았냐면 조생, 지천, 고우, 자초. 자초는 무학이야. 나홍, 백운, 화남 헌투. 이 사람이 진짜 굉장했던 사람인데 암살당했어요. 아마 내가 추측한데는 무학한테 당했어요. 모감, 고려말 조선 초 굉장히 유명했던 스님인데 남한강, 북한강변에 다 몰려있어요. 왜 근데 이 사람들이 열나서 놀았을까? 아마도 삼수 양산 불국토라는 걸 이 근처로 보고 모여 있었지 않았을까? 조생은 태조에 왕산으로 탕을 하고 인수사라는, 인왕산의 인수사라는 인왕사로 바꿔가지고 거기 있었어. 태조가 찾아간 일도 있었어요. 남경으로 할 때 불교의 영향력. 왜? 무학이 얘기하는 거가 자꾸만 거려. 이 자리가 괜찮다는 얘기를 하거든. 그런데 다른 신하들하고 상의해서 하십시오. 계룡산에 와가지고는 이건 아니라고 딱 그랬었거든. 무학이. 근데 계룡산에 사는 바로 오빠 여기보다 훨씬. 근데 거긴 아니라고 그러고 왜 여기서는 된다고 그랬을까? 라는 것 때문에 이걸 해본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바로 도우, 나홍, 해군, 해군 경안, 지천, 화남 헌수 이게 다 강변입니다. 조생 이 사람들이 거의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화남은 삼각산 출비, 한북 정맥, 화남은 한남 정맥, 송리산에서 올라온 거. 그 다음에 가운데 용문산은 오대산에서 서쪽으로 뻗어놓은 양수 삼산. 이게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한 게 이겁니다. 이게 제일 넓어, 영역도. 이런 배경에서 조선이 개국돼가지고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? 그런 흔적들이 뭘까?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성, 성전심리 이거는 개성에서 했던 거가 똑같이 반영된 겁니다. 오히려 이 성저 주변이 개성보다 훨씬 더 좁아. 여기는 십리 정도면 거기는 한 3-40리도 된 건데 거기 완전히 다 묶여 있었어요. 그건 저기 고려사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다 나와. 나무 심고 뭐 하고 뭐 못하게 한 게 나오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산을 뭐 어디를 경계를 해가지고 이게 나온 겁니다. 이거는 흔해. 목판으로 찍어서 뭐 여기저기 많이 나와. 그 다음에 산군문이 이 주변을 지켰어요. 개발 못하게 하고 이거 책임제로 했어. 한양부하고 삼군에서 나와가지고 이 주변에 나무들이거나 묘지를 쓰거나 등등 뭘 다 못하게 만드는 건데 고려시대 경사대부 시초지 여기가 개경입니다. 마유친 여기서만 나무를 비겠어. 여기까지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놈들은 죽을 고생이야. 한 3-40리를 나무로 해가지고 옮겨야 돼. 산 두 개를 놓고 이거 제안한 게 고려사에 정확하게 나와요. 이런 거가 결국은 조선시대에도 그냥 아무 얘기 없이 이용됐는데 이걸 다 태조, 태종, 태종의 업적으로 다 지금 엎어 씌운 거야. 모든 게 다 그 사이에 다 이거 된 거야, 배운 거. 고려사 다시 추렸잖아. 태종 때까지 열심히. 바로 성도심리 개성 주변을 그래도 지켜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이 짓을 한 거야, 이때. 10세기서부터. 여기도 500년 가까이 되잖아, 그죠? 근데 200년 되면서부터 이걸 하기 시작한 거야. 나무 심고 뭐 이거 하고. 그러면 고려가 무능했을까? 조선시대보다 더 좋았을 텐데. 남녀가 그냥 놀기도 하고, 맘대로. 남녀 칠대 부동석이라는 것도 코미디 같은 얘기야. 북한산 발굴 조사 보고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쭉 하니까 고려 이거 축성호 창건 뭐 이런 건 170칸 뭐 100칸 어마어마해. 고려 통일신라 고려 10여 개가 넘어요.
굉장히 중요한 자료야. 삼각산이 생긴 게 아까 여러분들 눈으로 사진으로 봤잖아. 거기에 절이 있다 그러니까 아 거기 가야지 왜 다른 데를 가 라고 생각 안 했을까? 나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그래. 그거는 개성 천마산자락보다 더 어마어마한 거야. 아까 여러분들 봤잖아. 이 표를 할 일 없어서 만든 게 아니라 도대체 여기 조선시대까지 얼마나 절을 만들었을까 라는 것 때문에 만든 거야. 이게 전부가 몇 개냐? 20개가 넘을 거야. 조선시대는 근데 왜 저렇게 됐을까? 그것도 밝혀져야 돼. 그래서 원래 이게 판을 네 조각을 스캔해서 붙여보니까 여기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. 물론 행궁도 있고 그래, 나중에 숙종 때. 고려시대 영향 속에서, 환경 속에서 가장 활동을 고려시대의 기분으로 한 사람이 안평대군인 것 같아. 아, 이게 아주 예술가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뭐 붓글씨 하나뿐이 아니라 시하고 그 사람 활동한 거를 다 들여다보면 아 이게 문의 부흥기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싹둑 잘렸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. 그거는 두 가지 이유야. 세종 왕자야. 네 살 때 성룡대군 양자로 가지 세조보다 두 배의 재산을 가질 수 있었어. 성룡대군 재산 아버지한테 받은 거 그 재산을 딴 데 안 쓰고 미술품 구입하고 문인들 불러가지고 담담정이라는데 이게 담담정이라는 거를 왜 저기다 졌을까? 2, 30명을 모아놓고 시저라 먹으려면 밥에 처먹여야지 술 줘야지 재워야지 정자에서 될까? 거기에는 용산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. 고려시대부터. 그 절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. 용산사라는 게. 이 24명 재우고 밥해 먹고 그러려면 절 규모가 아니면 있을 데가 없어. 정자는 모여 앉아서 시해라 어떠냐 뭐 이런 거나 하지. 그 담담정에서 읊은 시 이런 것들이 고시대 사람들 문집에 살금살금 나옵니다. 세조 때 또 시 문께나 썼던 놈들이 다 문집에 보면 약간씩 해가지고 다 그게 남아있습니다. 담담정 24영인가 뭐 그래가지고 있어요. 그 기록을 보니까 그걸 또 살짝 바꾼 놈이 서거정이야 문집에서 제목. 여하튼 여기에 용산사만 있었냐면 추흥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어요. 고려시대 이인노가 거기서 잤다는 거 이인노에 또 뭐가 있어. 또 저자도도 유머식기 고려시대 사람의 별서였었어요. 이 한강변에 고려시대 정자 별서 뭐 이런 것들이 저기 양천 여기서부터 줄줄이 해가지고 여주까지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옵니다. 그 기록에. 근데 무계정사짜리는 문종이 죽고 나니까 이제 손을 띄고 나도 내 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은 게 이제 무계정사입니다. 거기는 지가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 괜찮은 자리 있나? 라고 보다가 그 자리를 구한 것 같아. 무계정사 자리를. 안평대군이 거의 완벽하게 고려시대 이걸 누렸던 사람이 아닐까? 라는 생각을 합니다.